혼자 부르니까 되게 되게 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와. 제 브이앱 하는 거 많이 보셨나요? 제 브이앱 때는 사실 카메라만 있고 그래서 되게 떨지 않고 말을 혼자 되게 말을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앞에 수많은 카메라와 이렇게 팬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또 긴장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진짜 낯익은 얼굴들이 보여서 네, 힘이 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이런 좋은 날에 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저의 첫 미니 앨범에 제가 작사를 두 곡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작사한 노래 중에 말하고 싶어라는 곡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처음 라이브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도 사실 제가 말하고 싶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 앨범 중 타이틀도 좋지만 제가 작사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것도 제가 작사를 해서 좀 제 이야기를 좀 많이 담아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연습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연습생을 하다가 프로듀스 101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서 이렇게 또 데뷔까지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제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었던 제 친구들 그리고 저를 항상 믿고 응원해줬던 가족들 이렇게 많은 분들 제가 감사함의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더라고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사실 그 제목이지만 말하고 싶어가 사실은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뜻을 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믿고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담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가 답인 것 같아서 그런 가사도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께 살아본 친구들, 가족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메시지도 담고 있고요. 네. 지금 사실 버스킹이랑 제가 노래를 많이 준비하진 않았어요. 근데 노래가 점점 끝나가는데 멘트는 바닥에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밌으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보러 또 이렇게 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가는 길에 당신아 뭐 한대? 이러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쟤 누구야? 이러고 한번 앉아볼까?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신인 가수고요. 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어 부를게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